미신이네요. 갑자기요? 어, 갑자기. 얼굴 많이 부었을 것 같은데, 잘해. 한 10분만 기다릴까 그러면? 네. 너무 좋지, 단독 카메라. 부담스럽네. 봐봐, 지금 카메라가 몇 대야 도대체, 뭐. 신기하네. 뿌듯하네. 아, 뿌듯하네. 청소를 맨날 하시나요? 청소요? 네. 밀대 담당이어가지고 밀대는 항상 밀고 있어요. 아, 파트너가 있다면? 맥스요. 와, 맥스는 뭐예요? 꿀 담당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출근이죠. 잘하죠, 예전보다. 오, 달인이에요? 네. 오. 가끔씩 지훈이도 도와주고 가끔씩 근데 카메라 있을 때 잘 안 도와줘. 어때요? 감독님이랑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다면? 배우는 게 많죠. 감독님 너무 열중적이라. 네, 평소 저희보다 더 일찍 나와요. 오. 오늘은 아마 카메라 때문에 일찍 안 나왔었어요. 아, 우리를 알고? 부친한테 네. 한번 물어봐요. 아니, 안 물어봐요. 감독님 원래 일찍 나오시는데 저희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감독님?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친은 긴장했네. 어, 아 이거 어제 그거구나? 네, 제가 저거 뭐예요? 또라이? 이 또라이가 누구냐? 저거요. 또라이 여기 있다. 왜? 왜 또라이? 이거 기록 보니까 12개 치는 서브 연습이 있는데 네. 그중에 범실을 8개 했어요. 아, 그래서 또라이가 된 건가요?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시즌은 뭐 했는지 알려주세요. 비시즌이요? 네. 열심히 먹으러 다녔죠. 먹으러? 네. 제일 맛있었던 건? 가평에 약간 돼지 갈비 돼지 주물렁인가 그게? 비싼데 맛있어요. 아, 돈값을 합니까? 돈값이에요 진짜. 약간 거의 서울 비수준인데. 오, 돼지가?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오. 거기가 딱 하루에 12팀밖에 안 갔거든요. 오. 근데 전화 40통 해가지고 성공해서 그걸 못 봤어요. 오. 어, 그거 진짜 맛있겠다. 거기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오. 나중에 한 번은 가보시길. 이렇게 협찬이 들어오면 좋겠다. 들어올 리 없겠지만 언제든지 오세요. 아니 미리 말이라도 해주면 면도라도 하고 나왔지. 아 이게 뭐야 이미지. 우리 와이프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가득이는 얼굴도 험한데 씨 깔끔히 하고 다니라 그러는데. 좋아하는 보양식 있으세요? 그건 장어요. 장어. 네. 또 저희 집 또 장어가 유명한데. 아. 고창이 또 장. 어머 세상에. 자신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대구에 써야 되는데. 아, 씨. 네? 야, 죄송합니다. 좀 쳐라. 야, 말은 하나. 바닥을 미는 거야? 씨, 먼지를 더 뿌리는 거야, 이거. 죄송이 아니라. 내가 시켜 밑에 이렇게 먼지를 한번 찢었다. 은열이가 거울 원래 곧 빤다고 하던데요. 곧인데? 물어볼 때마다 곧 빨게요, 곧 빨게요. 장마철이라서 안 되는 거래요. 처음에 입단했을 때는 네. 말이 먹혔거든요. 예. 예. 지금 아닙니다. 아씨. 아, 또 눈매 있으세요? 소년종이 숙소에 잘 없으십니다. 아. 집 가시기 바빠가지고. 네, 예, 주화보러 가야 돼서. 가정적인 남자이셔가지고. 안 그렇게 생겼는데. 내 룸메이트 자랑할 기가 된다. 자랑할 게 있나요?
입문 망자여가지고. 역시 잘생긴 재영이. 역시. 잘생긴 형님. 브랜드를 갑자기 틀렸어. 야, 너 혼자 왜 크리스마스냐? 몰라, 갑자기 빨간 거. 그러니까 혼자 크리스마스냐고. 루돌프야? 산타 어디 있어? 선물. 얼굴이 선물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 그 현대 민기 형이랑 삼성 그 정윤이 형이랑 같이 낚시하러. 얼마나 제일 큰 거 잡으셨어요? 저 이딴 거? 아이. 50? 진짜? 응. 사진. 사진? 잡았어. 우와. 근데 어? 민기 형이 자기가 잡은 것처럼 찍었어. 자기가 잡은 것처럼 찍었어 민기. 임동혁 선수가 요즘에 오춘기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동혁이 착합니다. 네, 당연하죠. 아, 저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맞을 것 같아요, 동혁이한테. 때려요? 네? 아, 때리지 않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때릴 것 같아요. 약간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팀에 잘 녹아들었다는 뜻이죠. 형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제 제가 또 현정이 많이 좋아해가지고. 전혀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유달리 재밌었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맨날 힘들어. 이 시즌에 뭐 딴 거 없었어요? 성화랑 놀았어요. 주로 뭐 하고 노시나요? 역할놀이. 역할. 그럼 주로 맞는 그거 역할. 손님 막 이런 거예요? 네. 오, 맞췄다 맞췄다. 손님하고 환자하고 병원놀이하고. 병원놀이하고. 그럼 뭐 애기들이 의사하고. 네. 근데 어디 아프냐 물어보고. 주로 아픈 데는 어디예요? 다 아프다 했어. 그럼 막 열심히 진료해요? 네. 주사 먹고 열 재고 다 한다? 다 해요. 비시즌에 근황 좀 알려주세요 팬들한테. 지금은 있었죠. 박수사 선수는 막 병원 놀이하고 그랬대요. 아 이거 봐봐. 열심히 하는구나. 딴 거 안 해요? 효주랑 막 수현이. 효주는 그린 거고 수현이는 뛰어다닌 거. 막둥이? 여기는 누워있죠? 아, 아직 막 엎드릴 땐 아닌 거? 네, 누워있지. 애기들이랑 제일 많이 하는 거. 저희 집에 가면은 네. 제호해야죠. 아, 제호? 제호 시간이지. 그게 제일 큰 미션이에요? 직화시키고. 시즌이요? 네. 요즘에 이제 같이 네. 게임이란 걸 하고 있어요. 오, 무슨 게임이에요? 배구 게임으로. 배구 게임이요? 네. 배구 게임? 직접 몸으로 하는. 오. 기합도 넣어줘야 되고 화이팅도 해줘야 돼요. 어, 이기면 혹시 우나요? 큰일 나요. 이길 때까지, 제가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아, 밸런스를 잘해야 되는구나. 네. 너무 쉽게 져도 안 되고, 쉽게 이겨도 안 되고. 무지껏 해야 돼요. 야, 우리 인터뷰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인터뷰가 뭔가 답이 정해진 인터뷰 아니야? 비시즌 때요? 네. 왜 왔어? 애 키우느라. 대학원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 바쁜 시즌, 제일 바쁜 시즌. 성격을 장기관리가 철저해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장 가까운 미래 군대랄까? 크게 나와있네. 넌 안 갈 것 같아. 어제 밤에도 2시간 정도 산책 갔다 왔더니 집에 돌아온 12시. 아이들 자지 않고 둘째는 울고 첫째는 놀아달라고 땡깡부리고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아 진짜로 행복하신 삶 살고 계신 거죠? 아유 선수는 코트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비치일 때요? 네 그냥 대한항공 왔어요. 아니 취미라던가 있을 거. 취미요? 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어요. 어떤 거요? 내장류? 내장류? 소곱창. 소곱창. 대창은 네. 맛있는데 네. 몸에 너무 안 좋은 거 같아서 잘 안 먹어요. 대창이나 곱창은? 어, 좀 달라요. 왜 그래요? 그 기름 덩어리랑 기름 덩어리 아닌 거랑 좀 다른 거야. 아 그게. 나름의 조절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행 한번 먹어. 야, 서버. 와 연사 좋다. 와 야. 그거. 스마일 guys. 스마일이요. 스마일.